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굶주림과 병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 인도적 위기는 어떤 상태일까? 또한 김정은에 의한 단한 선언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전화 취재에 협력해준 여성에 따르면 코로나보다도 국경 봉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장사도 할 수 없게 돼 다른 돈 벌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용케 일 잡으면 한두 끼 벌이 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및 통일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양강도 현지의 여성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 상대도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기는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적대분자들이 보는 것으로 평가됐어요. 군부대들의 통일구호를 다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서 뺑기 구하러 오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쌀도 받고 판문점에서 회담도 하고 한동안 서로 막 잘 살겠다고 기대했는데 이러니까 사람들도 전쟁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한국이 잘 사니까 우리를 흡수할까 봐 그런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하고 분계선이 열리면 다 내려갈 판이 될까 무서워서 그러겠지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은 같은 민족이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 줄기라고 하는데 백두산 줄기보다 더 잘 삽니다.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경제적 교류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류라도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말해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소리를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보다 주민 통제가 심해졌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이랑 친척까지도 멀리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웬만한 일도 시범격으로 교화 2년씩 막 보내고 찍하면 총살하고 최근엔 긴급체포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보면 장소에 상관없이 막 잡아갑니다. 오금이 저려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3번 총살했는데 지금도 대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무료 교육이 원칙이지만 1990년대 이후 생활난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육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사회 부담을 통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과서나 학용품도
대부분 학생이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강도의 도시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키우는 취재 협조자 B씨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가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지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지금 애를 키우려면 학교에 월사금 내는 것처럼 매달 돈이 나가요. 우리 애의 경우에 월에 기본 70에서 100 위안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해요. 요즘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작업 동원에 빠지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B씨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니 학부모들을 통해 충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국가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대부분 학부모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요. 자녀 교육을 위한 학용품들도 모두 자체로 구매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과거 북한에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대학 입학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제도에서 대학 진학은 출신 성분뿐 아니라 부모의 지위와 경제적 여건 등의 영향을 받았고 추천권을 얻기 위해 뇌물 행위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운다는 수재 교육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급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대학 시험 자격을 주고 성적에 따라 누구든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협조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재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제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수재반에 보낼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과외나 참고서, 제공 등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력층 사람들이에요. 반면 일부 가정들은 생활난으로 자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구걸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등교 조사를 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을 처벌까지 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협조자는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하는지 조사해서 신고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노동 단련형을 보낸 사례도 있어요. 단속과 통제가 아무리 심해도 상황이 어려워지니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북한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서로 일공하려고 찾아다니고 용케 일 잡으면 한두 끼 벌이하기도 하고 고난의 행군 1990년의 대기근 때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힘들어서 간부들이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나 혼자 사는 집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은 다 꼬제비 수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집안의 쟁기를 다 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최근 주변에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당국은 아무 대책도 없는 건가요? 어제도 동네에 늙은이 하나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집에 가보니 소금 한 숟가락도 없더랍니다. 당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세대 대책을 세우라고는 하는데 대책이 뭐 식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살기 어려운 세대들에게 깡내국수 1kg를 공급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